자, 근데 제가 쇼컷 자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기장의 설정, 층의 설정,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쇼컷 자를 때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랭스를 대략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쇼컷 잘랐을 때 자르다가 보면 기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커트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들이 숏 시리즈로 가면 단발부터 숏까지는 1cm의 길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cm 짧고 1cm 긴 거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요. 숏컷이랑 단발로 가보면.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건 숏컷 기본적으로 자르기 전에 랭스나 이제 기장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사전 랭스 체크하는 거 좀 알려드리면, 귀에 꼽은 상태에서 내가 커트를 자르려고 하는 커트 길이보다 한 2cm 정도 더 길게 잘라주면 가장 안전적이에요. 내가 처음에 설정한 길이가 이 정도라면 2cm 정도 더 길게 가이드를 잡아서 가이드를 잡아 놓는 거죠. 이때 가이드를 잡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약간 스퀘어처럼 일자로 잡지 말고 앞에가 좀 짧고 뒤가 좀 길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이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뒤에 차여 봤을 때 모양이 약간 V자가 되게, 약간 V자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 잡아주시면 돼요. 기본 네이프라인 가이드 기장을 설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커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다 살짝 숙여주셔도 괜찮아요. 숏컷 자를 때는 살짝만, 너무 많이 잘라 숙여주지 말고 살짝 숙여준 상태에서 센터 자 나눠주시고, 자 센터 나눠주신 다음에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좌우 밸런스 체크를 한번 해줘야 돼요. 좌우가 정확하게 됐는지 체크해주고, 고객 정면 똑바로 보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프라인 나눠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거의 B랑 똑같아요. B랑 똑같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웨이트가 지금 보면은 백포인트에 쌓여있잖아요. 그러면 네이프라인 파팅 나눠줄 때 백포인트까지는 아닌데, 백포인트에서 약간 1cm 아래까지, 그러니까 여기 백포인트, 실제로 봤을 때 백포인트는 여긴데 1cm 아래에다가 네이프라인 형성하면 무게감 쌓였을 때 이제 백포인트까지 보이겠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베이스 커트 자를 준비해놨고, 가이드라인 기준은 지금 여기서는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감 처리를 하면서 길이를 더 줄일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잡지는 않고 여기서 바로 길이 커트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 첫 번째 센터 가이드를 잡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갖고 와서 자 머리를 잘라주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콤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에서 자 살짝 돌려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콤을 두상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서 자 가이드의 기장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때게 어느 정도 잘라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 레이프 끝에 코너 라인이 지금 잘리는 요 부분이 자를 게 거의 없는 정도의 기장이면 딱 맞아요. 이게 가이드 설정 해놓은 거거든요. 아 정확하게 설정 안 했지만 뿌리에 대고 그대로 나왔을 때 여기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까지 그냥 잡아서 이렇게 커트해 주면 돼요. 이게 가이드 기장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이제 가이드 기장 설정된 거 봤고, 전체적으로 층에 대한 텍스처 가볍게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커트에 들어갈 건데, 자 커트에 들어갈 때 팁은, 원래는 여기서 B처럼 자르면 섹션을 이렇게 피보팅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쓰지 않고 후대각으로 머리를 나눠서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자 머리를 후대각 방향으로 나눠주고, 나눠준 상태에서 클리핑 해준 상태에서 자 고객이 정확하게 정면을 보고 있다라고 가정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잡은 섹션을 뒤로 들어 올려서, 이게 가이드거든요. 지금 여기 이게 가이드거든요. 이 가이드에 맞춰서 뒤에서 일자로 수평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커트해 주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천체축을 중심으로 90도 정도 들었죠. 커트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블렌딩 됐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후대각으로 나누신 다음에 자 클리핑 해주시고, 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천체축을 중심으로 90도 정도 들어서 자 밑에 가이드 체크 한 상태에서 커트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떨어지면 블렌딩 되죠.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후대각으로 나눠주시고, 나눠준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에 가이드라인 있으니까 그대로 90도로 들어 올려서 여기 가이드 체크 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일자로 커트. 이때 중요한 건 뒤에서 무조건 수평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천체축을 중심으로 해서 90도. 천체축을 중심으로 해서 90도는 뭐냐면 지면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엘리베이션 된 양이 어떻게 90도 정도라는 거예요. 그때 고객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을 들었다고 치면 90도까지 이렇게 든 건 아니고 한 75도나 85도 정도로 살짝 다운된 정도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는 어떻게 지면에서 90도가 될 수 있도록 잡아서 커트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알아서 여긴 길어지고 여기서 짧아져서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잘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커트를 숏컷을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목에 감겨보면 이렇게 목에 감기는 라인이 알아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다들 이런 방법으로 많이 커트를 진행하시죠. 자 그럼 가운데 부분 다시 잡아서 뒤쪽으로 들어서 이번에도 천체축으로 90도 들어 올려서 커트. 이때 정확한 바디 포지션으로 알려드리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뒤에 서서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모발 뒤로 넘긴 상태에서 자 후대각으로 섹션 나눠주시고 그대로 넣어서 잡아 올린 다음에 가이드라인 자 그대로 갖고 와서 자 가이드라인 보고 수평으로 정확하게 커트 다시 후대각으로 나누고 그대로 들어 올려서 자 천체축에서 90도 잡은 상태에서 커트 다시 후대각 나눠주고 자 그대로 들어 올려서 자 밑에 가이드라인 체크해서 수평으로 커트 이때 천체축에서 90도 다시 자 마지막 부분 잡아서 자 90도까지 들어 올려서 커트 해주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쇼컷 라인으로 떨어지고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 뒤에서 봤을 때 콤을 넣어서 체크해보면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잡고 저 튀어나온 거 가볍게 정리해주고요. 그러면 쇼컷 라인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이드를 나눠도 되고 사이드를 안 나눠도 되는데 저는 생각보다 자를 게 많이 없어서 그냥 사이드 나누지 않고 진행할 거고 자 여기서 자 보시면 어떻게 사이드까지 한 번에 나눠서 떨어뜨려 주는데 이때 이 각도가 사이드 부분이 길어지고 안 길어지고를 결정을 해주니까 이때 게 앞으로 전대각으로 내려놓을 거면 내가 고객이 어떤 걸 요청했는지 정확하게 좀 보고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이 귀 뒤로 꼽았는데 여기가 홀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짧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려왔는데 저런 식으로 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트라이앵글 각도를 좀 적극적으로 쓰면 되고 넘겼을 때 살짝 홀이 생겨도 상관없다. 여기가 이렇게 짧아져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 한다면 각도를 좀 완만하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모발. 자, 밑에 가이드라인까지 동시에 잡은 상태에서 자 가이드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자 원포인트 엘리베이션 했던 느낌으로 원포인트 엘리베이션은 뭐냐면 이 밑에서 천체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머리를 자를 때도 이 내가 밑에서 들었던 엘리베이션 양이랑 똑같이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서 잘라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히 할 거는 뭐냐면 똑같이 잘랐을 때 섹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잘라주는 부분은 약간 스퀘어 느낌이 뒤에서 들 수 있도록
그냥 일자로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뒤에서 다 오버디렉션 해서 여기서 일자로 잘라줘요. 그래서 뒤쪽에서 많이 본다면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서도 스퀘어로 잘릴 수 있게끔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알아서 이렇게 감기면서 감기는 느낌의 형태가 떨어져요. 왜냐면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귀 뒤에 이렇게 꼽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가 밀리면서 감기거든요. 그 느낌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이드 부분 자를 때는 엄청 쉬워요. 그냥 잡고 동일한 각도로 잡았을 때 얘랑 얘랑 그냥 여기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 끝나요. 그러면 귀 뒤에 꼽았을 때 훨씬 샤프한 느낌으로 이렇게 감기죠. 훨씬 샤프한 느낌으로. 그럼 다음 섹션 마찬가지로 똑같은 섹션 각도 정도로 나눠서 내려놔 주시고요. 내려놔 주신 다음에 커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건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뒤에 딱 선 상태에서 일자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 일자로 잘라주시면 되고, 그때, 자, 뒤쪽에서 잡고, 아까 똑같이 잘랐던 위치, 원포인트 엘리베이션 하는 느낌으로, 내가 이 전 섹션에서 잘랐던 동일한 위치에서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해 놔야 되는 거죠. 그럼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자로 잘랐고, 떨어뜨리면 뒤쪽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블렌딩 돼서 무게감 쌓이고, 이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이드로 와서 똑같은 각도로 들었을 때 얘랑 얘랑 연결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떨어진 느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봤을 때게 이제 여기까지 잘랐으면은 웬만큼 필요한 부분들은 다 디자인 형태가 완성이 된 거고, 나머지 이제 오버 쪽만 디자인하면 끝나는 건데, 자, 오버 쪽 디자인 했을 때 포인트는 피보팅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 톱 포인트에서 저 센터랑 백이랑 나눠주고, 나눠준 상태에서 버티칼로 모발 잡아서 그대로 들었을 때, 자, 온베이스로 플랫 레이어 지면과 90도로 잡은 상태에서 온베이스로 플랫 레이어로 잘라줘요. 자, 이게 컨벡스 레이어고요. 이렇게 자르면 플랫 레이어예요. 일자로 지면과 수직으로 잘라서 가이드라인 체크하고 여기에서 피보팅 잡고, 자, 마찬가지로 잡아서 어떻게 플랫 레이어 로 커트. 자, 다시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살짝 돌아서 여기서 다시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잡아서 저 플랫 레이어. 자, 잘라주면 저 뒷부분에 위쪽으로 살짝 레이어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완성했으면 다시 이번에 이어 톱쪽 모발을 갖고 와서 어떻게 여기서도 자 가이드 형성하는 것처럼 그대로 잡아서 플랫 레이어로 연결해줘요. 플랫 레이어로 연결해주고, 자, 떨어뜨렸을 때 레이어 단차 난 거 확인했으면, 자, 피보팅 각도로 설정해주고, 자, 여기서 뒤쪽으로 전 섹션 디렉션에서 플랫 레이어인데 앞쪽이 살짝 길어질 수 있도록 뒤쪽으로 살짝 전 섹션 디렉션에서 커트. 그 다시 피보팅으로 나눠서 마지막 섹션, 자, 뒤쪽으로 보내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이렇게, 자, 잘라주면 돼요. 그럼 잘랐을 때 여기까지는 이 위쪽에는 라운드로 유지되는데 앞쪽에서 트라이앵글로 길어지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앞머리를 잘랐을 때 앞머리가 너무 짧아지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자, 앞에서 페이스라인대로 섹션 잡았으면, 이렇게 페이스라인대로 섹션 잡았으면 잡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끝에 길이를 보고
머리를 일자로 잘라주면 돼요. 이때 엘리베이션 들어주는 양은 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마 라인보다는 높진 않는데 한 이마 반 정도 라인까지 잡아서 엘리베이션 주면 좀 더 부드럽게 커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일자로 잘라주면 나중에 머리를 이렇게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앞머리 라인이 떨어지죠. 근데 저게 커트가 앞머리 라인이 좀 무거운 스타일이라서 한 섹션 더 잘라줄 건데 이때 포인트는 자, 우리가 보통 앞머리 라인 형성할 때 삼각형 모양을 많이 잡잖아요. 근데 여자들 앞머리 이렇게 숏컷 느낌 만들 때는 삼각형으로 만들면 좀 홀이 생길 수도 있어서 스퀘어로 잡고 스퀘어로 잡은 상태에서 이 코너만 이게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살짝 돌려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적합하게 떨어졌는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땐 끝났어요. 벌써 다 나와서 디자인이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 보면 저거보다 이게 길어요, 짧아요? 저 커트보다 이게 길어요, 짧아요? 길죠. 왜 길게 자르는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처음에 가이드 형성했을 때도 2cm 정도 더 길게 자른 거고 지금도 2cm 정도 더 길게 자른 거예요, 일부러. 왜? 제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질감. 숏컷은 미디움이나 롱에 비해서 질감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질감을 하다 보면 길이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그래서 질감을 했을 때 이게 길이가 너무 많이 주는 걸 백업하기 위해서 일부러 원했던 느낌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는 거거든요. 이제 베이스 커트 끝난 다음에 질감 처리랑 라인 리파인이 제일 중요한데 질감 처리랑 라인 리파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제품을 좀 많이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 텍스처를 안 보면 이게 좀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좀 충분히 발라주고 만일 충분히 발랐는데도 텍스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그 컬크림 있잖아요. 컬크림 그냥 바르면 돼요. 컬크림 같은 거 발라서 들어가면 좀 정확하고 폴리쇼에 많이 쓰는 이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쓰죠. 네이프에서 백포인트까지 작업할 때 날이 무조건 천장보게. 날이. 이 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천장을 보게 들어가는 거고 보세요. 중간에 50%에서 한 번 해주고 중간에서 한 번 해주고 끝에서 한 번 해주고 세 번에 나눠서 작업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틴닝 꼭 하다 보면은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이렇게 빼는 친구들. 사고 나요? 빵꾸나 그렇게 하면.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얇게 최대한 붙이게 하는 거고 틴닝 날이 위로 가 있으면 위쪽에 있는 부분만 질감이 들어가는데 위쪽에 있는 부분만 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좀 더 제품감이 살짝 있을 때는 달라붙거든요, 두상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넣은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날려서 텍스처감 체크. 다시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때 틴닝할 때 포인트 알겠지만 커트 자른 거랑 똑같이 들어가죠. 커트 자른 거랑 똑같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무게감 좀 제거해줘도 돼서 자 이렇게 잡고 자 여기서 들어서 50%, 30%, 10% 다시 잡고 50%, 30%, 10% 이렇게 잡아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숱이 쳐졌기 때문에 두상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제품감이 있을 때 딱 달라붙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면은 덮였을 때 이제 웨이트, 무게감 덮였을 때 무게감을 보면 무겁죠? 전체적으로 좀 무거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거운 부분 질감 처리를 또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그라를 여기 쌌기 때문에 여기는 레이어라서 이렇게 딱 달라붙지만 여기는 무거워서 약간 턱 찌는 느낌이 생겨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제거하냐면 잘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이거는 자 잡았을 때 먼저 전체 50%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 10% 먼저 질감이 들어가요. 날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날을 뒤집어서 날이 밑에 쪽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50%에서 들어가서 다시 30% 10% 이렇게 쳐줘요. 양면으로 쳐주는 거지 질감을 양면으로 쳐줘야 이렇게 모발이
모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면으로 계속 제거하려고 한 면으로 계속 이렇게 치면 아무리 제거해도 안에는 무거워. 이게 안에가 여기가 무거워서 모발이 뜰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잡았을 때 먼저 30% 10% 쳐주고 날 안쪽으로 넣어서 50% 30% 10% 넣어서 무게감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잘 봐요. 왜 한 면만 치는지 알려줄게. 지금 보면 잘 봐. 이쪽이 되게 무겁잖아. 지금 여기가 무겁잖아. 그러면 얘를 아무리 귀에 꼽으려 그래도 여기가 똥똥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쇼컷은 볼륨감이 살면서 여기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감을 가장 많이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인 거지. 그럼 여기서 뒤쪽으로 다 당겨서 작업 한번 해줬으면 여기만 한번 잡고 자 30% 10% 작업하고 안쪽으로 하나 둘 셋 작업해서 자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좌우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훅 슬림해지지. 여기를 질감 처리를 많이 해야 달라붙어요. 머리가 이렇게. 그러면 맞춰서 계속 질감 보면서 적정한 수준까지 질감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주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빵꾸를 내지 말고 질감 처리의 느낌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덮어주고 자 여기 또 턱지는 느낌 살짝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끝에서 30, 10, 50, 30, 10 해서 가볍게 끝에만 블렌딩 해놓고 여기는 자 30, 10 해서 50, 30, 10 하고 한 번 정도 더 작업해서 아예 볼륨감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더 작업해서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머리를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느낌 자체가 이렇게 달라져요. 두상이 더 달라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작업하고 사이드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꼽잖아. 저 모델을 이렇게 꼽았을 때 여기 구린날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나머지 머리는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감 처리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자 귀에 꼽았을 때 꼽히는 요 부분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무겁잖아. 그럼 꼽았을 때 이렇게 토해요. 밖으로 뱉어.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질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엘리베이션을 좀 많이 들어주고 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안쪽 깊숙이 70%, 50%, 30%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여기를 최대한 질감을 위에가 가벼워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30%, 50%, 70% 이런 식으로 자 안쪽까지 깊게 그러면 꼽았을 때 안 튀어나오지. 그럼 요런데 무거운데도 보면서 질감 정리 임의로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자료 여기 잡았을 때 구렛나루 같은 경우는 이제 질감 처리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얼굴 라인 쪽은 질감을 많이 손대면 안 돼요. 깊게 들어가는 순간 다 튀어나와. 약간 그 뭐야 잔머리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끝부분에만 가볍게 질감 처리해주는 거지. 그러면 꼽았을 때 느낌 보면 이런 식으로 가벼워져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토하지 않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넣고 블로드라이. 겉단만 살짝 텍스처 주는 거죠. 이런 데 눌러주고 때 최대한 세워서 이렇게 최대한 세워서 리파인해야 돼. 야 이거 살짝 이렇게 눕히는 순간 약간 선이 생기거든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최대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세워서 블렌딩하고 한 번에 약간 툭툭 많이 자르는 느낌보다는 좀 섬세하게 작업해준다는 느낌으로 지금 약간 섬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도 텍스처까지 텍스처 보면 텍스처가 만들어진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제품 사용도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제품 사용을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해. 근데 제품 사용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헤어스타일 만들 때 어떤 텍스처를 고객한테
요구할 건지 이런 거 보면 되고. 이런 텍스처들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 자, 그럼 질감 포인트. 틴닝 쓸 때 네이프 라인에서 무조건 위로. 그리고 작업할 때 하나, 둘, 셋, 50%, 30%, 10% 네이프 라인에서 위로 오면 겉에만 어떻게 30%, 10% 뒤집어서 50%, 30%, 10% 그러면 위에 뚜껑 어떻게 날 앞이 오는 상태에서 끝부분만 블렌딩. 앞머리 가닥가닥 처리해주고 중간에 무거운 부분 약간 밀어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고!